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을 해피하게 만드는 천만전자입니다. 우리 해피 멘탈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합시다. 늦은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낮에 영상을 좀 올렸어야 하는데 본인 정신부터 해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시 좀 밖에 나갔다 오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 좋던데 보니까 파란 하늘 좀 많이 보았습니다. 내일 장은 파랗지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늘은 좋은데 장 파란 거 별로 안 좋아요. 붉은 노을을 봤어야 했는데 붉은 노을이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 로고도 빨리 빨간색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아주 삼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갈망, 바램 상당히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좀 버티고 존버해야 돼요. 존버 안 하면은 힘듭니다, 진짜 솔직히. 뭐 존버 자체도 힘들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먹기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독자 분이잖아요. 열심히 좋은 댓글들 많이 잡고 있어요. 자기만의 글을 꾸준하게 올리시는 분이더라고요.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나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분의 특징은 그거다. 보니까 3점 몰빵에서 인전 리밸런싱 했다는 거죠. 몰빵에서 탈피했다는 것 같아요. 3점 몰빵에서 이제 리밸런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3점 빼고 전부 이제 플러스라고 하네요. 사실 몰빵은 비추다. 그리고 3점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조금 약간 두려움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간혹 곰이 있어요. 뭐 쿨하게 뭐 이런저런 뭐할게뭐 있습니까? 3점 하나면 되지. 뭐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분산 투자라는 거죠. 분산 투자 여러 개 이제 쪼개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3전 비중이 이제 50%가 넘어서 이제 손실이 좀 큰데,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나마 마이너스가 적다. 마이너스는 적다. 적다는 거죠. 그래서 3전 월요일 날 떨어질 느낌이라서 한 6만 9천 원 정도 부근에서 5주 사볼까 합니다. 뭐 희망 사항이죠. 7만 원 깨진다면 내려갈 수 있겠지만은 또 7만 원이 안 깨질 수도 있고 하니까 참 애매합니다. 예측은 못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7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또 갑작스럽게 인전. 아침장은 그냥 곧바로 막 떨어뜨리기 때문에 등락이 좀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잽싸게 들어가죠. 깨지면은 들어가고 다시 오르면은 가만히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6만 8천 원 되면 또 5주 사고, 뭐 아니면 안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편안하게 그 기준을 세운 것 같아요. 장은 솔직히 어렵다. 그건 맞아요. 이분 말대로 장은 솔직히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운 장입니다. 쉬운 장은 아니에요. 올해 들어와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겁니다. 생각만큼 흔하지 않을 거다. 작년이야 뭐 코로나 덕분에 재미를 봤는데, 올해는 상당히 좀 힘든 장이에요. 하여튼 요번 요즘 그래요. 반도체, 뭐 2차전지, 리오프닝, 뭐 친환경, 뭐 이런 섹터를 갖고 있다는데 이분도 다양하게 갖고 있네요. 보니까 간혹 이런 분들 있어요. 뭐 한두 가지 사면 되는데 막 백화점식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꽉 자판 버리듯이 사는 분도 있어. 뭐 A, B, C, D, E, F 해가지고 보통 15개 종목에서 뭐 20개 종목을 쫙 깔아 놓더라고요. 뭐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한 5종목 이내에서 심플하게 가지고 가는 분도 있고,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종목이 많으면은 정신사납습니다. 정신사나워.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종목을 다 몰라. 어떻게 다 알아? 지금 삼성전자 하나도 지금 벅찬데 교계도 뭐 여러 가지 종목도 쫙 깔아 가지고 하는데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분산 투자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분산 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분산 투자 하더라도 여러분들 종목 보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성장성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유튜브 말이나 애널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지 뭐 장이 흔들리고 주가가 빠져도 버티고 견뎌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야. 한번 10% 빠져보세요. 그러면 막 멘탈 나갑니다. 뭐 코스피도 그렇지만은 특히 미국 증시 보세요. 막한 10%, 15% 빠지면은 사람을 들썩들썩이죠. 우리 삼성전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 빠진다고 해보세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의 뭐 대공황이 대공황. 그 정도로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지고 많이 빠지면 한 4% 정도 빠지겠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약간 무거운 주식이에요. 근데 이게 연타로 막다 보니까 이제 많이 빠져서 그렇지 하루아침에 막10% 빠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그잘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때 몰빵, 그 몰빵이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 자신 있는 분들은 하는 거 되는데 자신이 없다, 잘 모른다면은 몰빵하지 말고 이분처럼 이게 자기 좋은 종목들 잘 쪼개가지고 분산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막 6만 9천 원일지 6만 8천 원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봐가지고 뭐 1% 떨어지면 뭐한 주씩 사는 분도 있고 뭐2% 떨어지면 또 사고 하고 이렇게 쪼개서 사시면 됩니다. 사고 되고 다른 사람들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자꾸 현혹되고 거기에 휩쓸리니까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보면은 자기 줏대도 없어. 그러면은 주식 투자가 그래야지. 누굴 원망할 거야? 누구 얘기 듣고 샀다 말았다 그런 건 가장 어떻게 보면 흑우라고 하네. 흑우. 가장 어리석은 그런 호구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내가 쭉 보는데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 보니까 여기 양관호님, 양관호님, 아이고 뭐 하여튼 좋은 얘기 많이 써주시네요. 우리 김영민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좋은 댓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가끔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쭉 보고 뭐 댓글도 달고 하는데 하여튼 힘드시고 어려운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우리 경제적 자유님, 경자님 힘내세요. 힘내시고. 뭐 우선주 950주 갖고 있다 하는데 우리 경자님의 마음 누구보다 다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빠지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지. 응? 왠지 삼성전자 투자하는 것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주가 빠지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기회비용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 투자했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 더 빠질 수도 있어. 뭐벌 수도 있겠지만은 실패할 확률도 많다는 거죠. 그래도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좀 빠지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계속 빠지는 건 아닐 테고 좀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나중에 또 생각지 못하게 또 쇼팅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간 우량한 종목들에 그리고 좀 미래지향적인 종목들에 투자를 하세요. 또 자본력이 있는 회사 좋은 회사라고 났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삼성전자는 자본력이 있다. 그래서 뭐 부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다 꾸준하게 해야 한다. 지금 개미들 관심이 많이 꺾였잖아요. 지금 꺾였고 이제 비아냥 맛봤고 찬밥 신세 받을 때 이런 때 조금씩 조금씩 먹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막 개미들이 막 달려붙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점점점 관심에서 사라지고 멀어질 때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나중에 야밤에 한번 심야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